아, 배고파. 아, 나 너무 아파. 배고파 죽겠다. 일로 와봐. 아, 졌는데 엄마 왜안 오지? 전화 온대. 아빠 전화 왔다. 시원이 받아볼래? 여보세요? 아, 은지 씨. 응? 어딥니까? 우리 밑에 놀이터에서 놀았어. 지금까지? 해지는데? 애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니까. 아, 그래? 아니, 밥을 먹어야지. 근데 밥 먹을 거 있나, 지금 집에? 애들이 김밥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 먹고 가려고. 김밥 먹고 온다고? 응. 오? 아, 먹고. 밥을. 아, 먹고 온다고? 이거 서운하지. 김밥 먹고 가려고. 김밥 먹고 온다고? 아빠 지금 집인데? 아빠 지금 시원이랑 시훈이랑 엄마랑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앞에 가서 식당에서 먹고 가자. 그래? 그냥 우리 먹고 같이 살게. 피곤하다. 아하. 그렇지, 저건 좀 서운할 법해. 너 자기도 와. 이랬으면 이제 안 섭섭했을 텐데. 그렇죠. 아, 근래 그럼 그로 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네. 아니 이럴 땐 그냥 쓱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좀 약간 저 때는 좀 멀리 있는 놀이터를 가가지고. 네. 네. 멀리까지. 근데 애들이 또 저기 뭐 아빠 기다리고 이런 거 이렇게 참아주지 못해요. 네, 먼저 먹자. 배고프면 못 기다려. 이러니까. 맞아. 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먹고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난 혼자 먹는 게 너무 좋고 천국이야 거의. 아, 왜냐면 같이 먹으면 무염식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짭짤한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집이라 저는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섭섭하신 거. 네, 아, 저 먹을 때는 항상 가족끼리 같이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쉴 때는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혼자 있는 걸 좀 즐기진 않아요, 혼자? 저요? 저는 그냥 가족 있는 게 좋은 가족 같이. 저녁 같은 경우는 저도 가족하고 같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있었어요. 예, 약간 좀 소원하게 했었습니다. 네. 아니 애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일단 애들 먹고 우리는 또 밤에 육퇴하고 먹을 수도 있고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애들 좀 커서 같이 시간 많이 보내기로 했잖아요. 서운해하면 안 되지. 그래. 제가 아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가끔은 제가 기러기 아빠라 그러잖아요. 기러기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니 뭔 기러기 아빠야. 맨날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있었구만 같이. 기러기 아빠라 그러잖아요. 좀 약간 집에 있으면 내가 기러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때 한번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애기들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나를 좀 챙겨달라. 그 이야기를 맞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알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몇 년 남았잖아.